중국 경제가 지투로 오게 된 거는 부동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많은 사람 망한다는 표현을 써요. 네. 잃어버린 일본 30년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어제는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부동산에서 찾아야 돼요. 중국이 만약에 망한다 이러면 부동산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미국과 중국 뭐 사이가 좀 또 네. 요즘 또 아주 뭐 상황이 네. 또 좋진 않으니까 네. 또 미중 또 반도체 전쟁이라고 그렇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예. 현재 상태가 또 어떤지 뭐 최근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 1차 무역 전쟁은 크게 상처를 안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왜냐하면 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기간에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더 해를 받죠. 왜? 네. 중국이 싼 물건들이 관세를 붙여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물건만 높아 가격만 높아진 네.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작년부터 금리를 엄청 올려왔잖아요. 네. 급격하게 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중국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거는 미국에는 오히려 해다. 이래서 요즘에 오히려 또 만나요. 네. 요즘에는 오히려 실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중국 물건이 들어오는 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서로 쓸데없는 비장벽 관세 비관세 장벽 이런 거 좀 최소화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고 만들어가자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두 번째는 2차 전쟁은 뭘로 가버렸냐면 기술 패권 전쟁으로 간 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저지죠. 기술 강국으로 가는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트럼프 때는 혼자 때려버렸는데 바이든이 올라오면서 동맹국을 이끌어가서 동맹국을 앞세워서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에 대한 기술 굵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중국 기업들을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미국에는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어요. 네. 그게 AI 쪽, 반도체 쪽.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쪽 바이오 뭐 이런 중국이 잘하는 기업을 갖다가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저 기업하고 거래하지 마. 네. 저 기업하고 거래하면 얘네 기업도 페널티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올라와서부터는 양상이 기술 싸움으로 갔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갈등은 네 개의 단계입니다. 무역, 기술, 군사, 금융. 네. 어쨌든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뭐 고도의 기술이 맞아요.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맞아요. 견제하고 이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예. 이거는 우리도 나도 이제 양보를 못하는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나름의 반격을 할 그렇죠. 뭐 할 거나 아니면 하고 있을 텐데 예. 어떤 뭐 반격 카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본가들이잖아요. 보통 기술에 투자하고 네. 기업을 키워가는 건 자본가들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중국입니다. 여기서 내 사업을 하는데 저 기술이 필요해. 그럼 옛날에는 그냥 가서 사왔어요. 왜 그게 빠르니까. 네. 돈 있으면 사오면 되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커요. 사마오면 성공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원천 기술을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 뭐 京东, 뭐 텐센트, 바이두 창업 스토리를 보면은 그냥 해외에 있던 거 가다가 중국에서 했더니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자체 어떤 뭐 처음부터 뭐 기술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스타트업해서 이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왜 해외에 있는 걸 다 갖고 와서 중국이 워낙 중국 시장의 장점이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네. 아무것 만들어도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속한 상용화가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기술이 있으니까 중국하면 다 쉽게 성공하니까 다 사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온 나라가 미국. 유럽이 네. 특히 독일 이런 데 네. 제일 프랑스 제일 많이 사왔죠. 사실 한국에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솔직히 일본 네.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러던 게 갑자기 미국이 이제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중국 자본가들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사오는 게 빨랐는데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서 죽어야지 빵하고 죽을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이제는 자기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필요한 기술은.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뭘 잘하냐면 앞에 말을 제가 다시 종합해드리면 0에서 1을 만드는 걸 미국이 잘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미국이 잘해요. 1을 갖다가 N개로 만드는 건 중국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0에서 1을 미국이 안 주겠대. 네. 그러면 중국 부자들은 옛날에 빨리 성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는 엉덩이를 딱 붙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줘서 네. 엄청 줘서 야 개발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돈을 대가를 불문하게 줄게. 실제 이게 진짜 리얼 스토리예요.
과학자들 앉혀놓고 세계 첨단 과학자를 불러와. 사람이 오는 건 미국이 못 막아요. 사람이 오는 거는 불러놓고 내가 100억 줄게 개발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화웨이가 최신형 핸드폰을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7나노미 자기 칩 생산을 파운드리 칩 다 자기 건 거예요. 7나노가?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멘붕이 온 거예요. 미국이 특히. 미국에서 그걸 갖다가 다 쪼개서 지금 분석한다잖아요. 미국 사무부 장관이 그렇게 명령했대요. 저 갖고 와 다 분석해. 얘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리얼이라면 미국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엄청난 걸 준 거예요. 어 이제는 저지가 어서 늦었네. 어서는 늦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갬룰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자본이 왕이었어요. 자본이. 네. 돈 있는 자가 왕이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기술을 가진 자가 왕.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 요즘에는 한국이든 어느 나라 똑같아요. 이 과학자 어 있네. 이 사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건 국가별로 과학자 싸움이에요. 결국 그 과학자 어디로 가냐 이 문제예요. 화웨이가 이제는 완전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 5G에서 선도로 가게 되나. 4G까지 중국이라고 했거든요. 왜 5G에서 선도를 치고 나가냐면 화웨이에서 어떤 과학자의 논문을 본 거예요. 그게 튀르키예 터키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다음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 개발해줘. 그래서 5G를 성공시킨 거예요. 아, 그냥 완전 초기 단계에서 그냥 바로 네, 그냥 돈으로 네. 투자를 엄청 해서 5G 특허를 다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선도를 한 거죠. 네. 그러면 뭐 앞으로도 중국이 그 못한다는 보상은 없잖아요. 결국 네. 사람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초기부터 과학자를 네. 이제 대구 네. 가서 예 네. 이제 미국이 하고. 기술을 수출 못하게 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분쟁이 네. 생기고 했던 것들은 결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G2가 된 거.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미국을 이제 턱 밑까지 쫓아갔던 게 어찌 보면 뭐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미국을 쫓아갈 수 있었던 어떤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자세히 네. 다뤘어요. 사실 이 책에 네 더 플로우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읽어야 돼요. 아 이건 제가 뭐 제 책에 대해서 읽어라는 건 아니고 네. 중국 경제가 G2로 오게 된 거는 부동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많은 사람 망한다는 표현을 써요. 네. 잃어버린 일본 30년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는 어서는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부동산에서 찾아야 돼요. 중국이 만약에 망한다 이러면 부동산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부자들하고 중국 부자들이 공통한 게 있어요. 다 부동산 부자예요. 1세대 부자, 2세대 부자 대부분 다 부동산 부자예요. 그 역시 시대적 운명이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동산을 성공했는데도 부동산 뭔지를 몰라요. 다 그냥 토지다, 건물이다, 뭐 위치다, 입지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하면 어느 한순간에 성공해줄지 모르지만 답은 뭐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요. GDP 있잖아요. 네.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하면서 땅 부지 값이 엄청 올라가고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지어지면서 그 부동산 수요가 그것도 처음에는 공급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 그냥 사던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도시화가 중국이 30%에서 지금 60몇 프로까지 왔거든요. 네. 그게 다 사실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개발한 게 토지 개발, 네. 부동산 개발. 그렇잖아. 사무실 제도, 네. 뭐 주택 제도, 다 상가 제도, 다 건물을 네. 짓는 거니까. 뭐 짓기만 해도 막 다 예. 팔렸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다 이런 요즘엔 또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네. 스마트 홈 요즘에는 해서 뭐 하나 누르면 다 컨트롤 되니까 요즘에는 또 거기 심지어 AI도 들어가고 네. 부동산인데 종합산업인 거예요. 모든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거죠. 네. 같이 가는. 그러니까 GDP가 부동산 경제가 발전하며 GDP가 모든 산업 같이 잘 가면서 성장한 거죠. 금융도 발전하고. 금융도 당연히 발전. 제가 풀지는 않을게요. 제가 풀라면 사실 한 8시간 강연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 경제를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60조 달러예요. 미국은 30조도 안 돼요. 근데 GDP는 미국이 25조고 중국은 한 19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가총액이 미국 GDP보다도 2, 3배 더 높아요. 그런데 네. 실제 중국 GDP는 미국보다 낮아요. 많이 낮아요. 한 네. 70, 80%밖에 안 돼요. 80%. 네.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이 중국 부동산보다 3분의 1도 안 돼요. 네. 웃기잖아요. 말이 안 맞죠. 무슨 말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1인당 소득 수준이 12,00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 미국은 1인당 소득 수준이 5만 달러 넘는 나라인데 네.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높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제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GDP의 대부분이 부동산 경제를 빼면은 부동산이 무너졌다 이러면 GDP가 어떻게 돼? 다 무너지게 그렇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조 달러가 지금 60달러 20조 달러 되면 3분의 1이 떨어진다. 3분의 1로 떨어진다면 모든 산업 거기서 일하는 모든 소득 거기서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겠죠. 그 과정을 중국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조정이 끝나야 중국 경제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잘못 다루면 국가 운명이 무너져 버려요. 한국도 부동산이 지금 위태해요. 왜? 한국하고 중국이 조금 달라요. 중국은 부동산 부채를 누가 쟀냐면 정부, 지방정부가 쟀어요. 네. 한국은 부동산 부채를 누가 쟀냐면 가계가 쟀어요. 그러면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있잖아요. 한국 가계들이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금리를 미국 달러 올리다가 못 올리게 됐잖아요. 올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투자를 해봐서 아는데 한국 부동산은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6% 수익률을 안전하게 벌었어요.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6%, 6%는 안전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확 바꿔놔버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후 또 코로나 터지면서 아무도 돈 못 벌게 만들어놨어요. 부동산이. 그런데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이 돈 못 버냐. 전 그렇게 안 봐요. 스토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나 소나 막 해도 돈 벌었다면 이제는 진짜 아는 선수만 오히려 더 큰 돈을 번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헝다 망하잖아요. 네. 삐그웨어 망하잖아요.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중국 부동산 망해요? 아니죠. 이제는 진짜만 남아서 진짜 큰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 네. 중국 부동산이 위기 상황인 거는 맞는 건가요?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부동산은 지금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가격이 이게 예를 들면 6억짜리다. 원래는 네. 이게 2억을 해야 맞는 거였어요. 근데 네. 6억이에요. 네. 그럼 2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정부 선택이 남은 거예요. 네. 2억인 거 알아 이제. 그런데 네. 6억에서 바로 2억 가면 은행부터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6억짜리를 은행과 대출할 때 얼마에 받아요? 50%만 해줘도 3억 받았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바로 2억 가보면 은행이 그걸 갖다가 경매 부채도 은행이 1억이 부실인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한두 개 중에 모든 은행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6억에서 바로 2억 가버리면 중국 모든 은행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우선순위가 어전 알아요. 문제 뭔지. 그리고 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단기 쇼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적어도 중국 정부 정책은 뭐냐면 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신용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것처럼 사람들이 가서 다 찾아와요 돈을. 네, 돈 빼러 가죠. 예, 돈 네. 빼러 가죠. 그러면 뱅크런이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 은행들에 가서 너도 나도 가서 원래는 광동성만 그랬는데 갑자기 강서성, 흥룡강성 다 은행 가서 돈 찾아오면 전체 은행 신용이 무너지는 거. 그게 한국의 외환위기처럼 위기인 거예요. 그게 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중국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한다고 방어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까지는 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항상 희망을 줘야 되잖아. 네.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서 망한다 생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6월 갔다 2호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서 헝다가 원래 언영 파산했어야 되는데 파산을 안 하고 절차적으로 정리하게 단계에 들어가게 해서 이 2년 3년 절차 정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네. 왜냐면 시장인 이런 상업자들 돈을 자꾸 해외에서 네. 보호장치를 걸어놓고 못하게 하니까 쟤네 해결할 마음이 없냐고 지금 구속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는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가려고 해요. 만약에 그때 헝다 부도 창업자 입장 부도나는 게 도움이 돼요. 왜? 개인과 회사 다르니까 부도나는 게 난 좋아. 난 돈이 어차피 억만장자니까 네. 내 돈은 내 돈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도나는 게 난 빠이빠이 하고 해외 가서 해피하게 살면 되는데 그거 하게 하겠어요. 중국 전체 시즌 리스크 번지는데 그게 지금 비거비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무스하게 정리하는 단계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바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면 이 돈들이 신산업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경제성이 계속 떨어진 이유가 처음에 말했던 시대에서 흐름을 다 놓쳐버렸어요. 2000년 초반 때 인터넷 정보통신산업의 고속성장 흐름을 놓쳐버렸고 2010년 모바일 인터넷 고속 흐름을. 그래서 지금 일본, 우리 딱 일본 하면 네이버 같은 기업이 없어요. 일본에 야후 조팬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기업 없어요. 네. 돈이 부동산에서 제대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가 이 책에도 그랬어요. 잃어버린 30년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이 성장했거든요. 왜? 모바일 성장을 그대로 미국 네. 비테크 다 테이킹한 거예요. 네. 그게 스타 기업 중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테이킹한 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건 다 파산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실리콘밸리 다 파산시키잖아요. 정리하고 가니까 돈들이 바로바로 나와서 바로바로 성장 산업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 중국 정부의 선택이겠죠. 그럼 네. 마지막으로 그런 네. 것들이 어떤 그 위기 상황인 게 한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어쨌든.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왜? 한국은 미국이 망해도 한국 타격 크고 네. 중국이 망해도 한국 타격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타격을. 네, 제 수치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1% 성장하면 네. 한국은 0.25% 성장해요. 네. 중국이 1% 성장하면 네. 한국은 0.16% 성장해요. 그게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은 다 잘 돼야 한국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뭐 누가 뭐가 됐든 네. 간에 성장을 네. 다 해야 네. 사실 우리는 수출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사실 뭐 누구 하나 뭐 잘 안 되는 순간 우리는 타격을 입는 나라. 그렇죠. 네. 사실 뭐 세계가 다 잘 돼야. 맞습니다. 네.